로얄 로더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첫 경기 저희 경기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그래도 대회 자체를 첫 출전하는 선수들인데 야, 저 자리에서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긴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쵸. 뭐 클래스도 처음 나올 정도로. 그니까. 네, 뭐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쉽게 뭐 패자전으로 이제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뭐 더 열심히 해서 충분히 또 좋은 기회를 잡아야겠죠. 이게 저는 지난 대회에서는 이제 한 캐릭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세 캐릭을 선수들이 제출을 하고 그걸 세트별로 그때그때 약간 좀 허를 찌르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배틀마스터로 바꿔줬던 이 팡팡걸스의 판단이 나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뭔가 끝에 밀려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판단을 하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만들었다는 건 저는 패자조에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네. 생각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대결 이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휘두르기 그리고 다이노 팀의 선수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휘두르기입니다. 이 팀이 모든 팀들이 얘기하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영순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휘두르기 팀으로 이번에 대회 나오게 됐고요. 이제 유일하게 블래스터 사용하게 됐고 홀리나이트랑 바드를 같이 쓰는 것도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좀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느끼기에 아마 벽에 막힌 기분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경기를 최근에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팀들에게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팀들이 견제하는 만큼 실제로 이제 강력한 팀이고 그 어떤 팀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16강 정도는 예선전 치르듯이 전승 우승하고 8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6강 때 저희 팀을 만난 팀들은 쓰레기에 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다 탈락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이노 팀 분들 저희 만나서 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패자전에서 이기시고 8강에서 만나길 바라요. 다이노 화이팅! 다이노 화이팅! 다이노 화이팅! 와, 엄청난 여유가 느껴지는 휘두르기 선수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선전 참가 레이팅 1위. 아, 전승 당연하고요. 예선에서 최다 키를 기록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계급 다 그랜드 마스터. 아, 오! 예. 오, 화가 나 있는데요? 지금 유니폼도 깔맞춤인가요? 경로메타. 예. 아, 근데 이 선수들이 진짜 경쟁전 최상위 플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 특히 야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시즌에 준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6홍 홍재우, 그 다음에 억지 김경식, 야몬. 이재준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진짜 많은 팀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연습 경기에서도 좀 높은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올그마. 근데 올그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 이제 육홍 선수는 현재 랭킹 그 1등을 예, 달리고 있고 뭐 야몬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5위 그리고 오픈지엘 선수도 3위로. 진짜 그냥 순위권에 다 올라가 있어요. 네네네. 특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팀들이 이번 그 데미지 감소 메타에서 거기에서 플러스 투 서폿을 기용하면서 흔히들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예. 그 조합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벽에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 거다. 그 본인들의 장점을 그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팀명도 휘두르기잖아요. 네. 거기에다 유일한 블래스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래스터 스킬 중에 휘두르기가 있는데 정말 팀명이랑 이렇게 해서 혹시 오늘 개막전에서부터 이걸 보여주지 않나 또 블래스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요. 예, 휘두르기의 세 명의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어디까지 승승장구하게 될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 그런 휘두르기에게 뭔가 제대로 한방 맛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 바로 다이노입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마인 서버 다이노 길드에서 PVP를 제일 좋아하는 세 명이서 나온 팀 다이노입니다. 이서빈님하고 이제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서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드 내에 제 또래가 많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좀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서로 많이 친분이 있으니까 경기를 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거나 피드백 할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은 일단 배틀마스터가 이제 앞라인에서 이제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키고 뒷라인에서는 이제 서머너가 이제 피닉스 각을 약간 만들어주고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정 싸움 같은 거 할 때 지면은 케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이가 그 서머너 선수 중에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젊으니까 반응도 빠르고 그래서 광범위한 딜로 적들을 잡을 수 있는 서머너 중심의 팀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제가 열심히 해서 상대 팀들을 핑스로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드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는데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길드명이 다이노인데 많은 분들이 디노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디노가 아니고 다이노라고 불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이노! 다이노! 네, 다이노. 예. 다이노 팀의 이섭이, 이경섭, 성득인 조성득, 그리고 권희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디들을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이노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하고 많은 팀들 중에서 왜 지금 저 머쓱해요가 뭐냐면 아니, 왜 우리가 휘두르기에 첫 상대입니까? 네. 그래서 머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한 게 피지컬로 젊은이 피지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극복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경섭 선수 너무 뭐 위축되지 마세요. 어제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팀원들이 일단은 뭐 권희 선수를 확실히 이제 권희 선수가 이제 23세로 제일 이제 서머너 중에 어리다. 예. 그래서 피지컬을 믿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막내에게 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게임 어릴 때 그 피지컬이나 이런 게 진짜 좋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선수들이 각성기를 좀 아쉽게 쓰는 편이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본인들의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잘 안다는 얘기는 그 부분만 딱 수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도 가장 장점은 세대 차이가 날 때 그걸 다 독일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게 팀 밸런스에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예, 이섭이 선수가 좀 리드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다이노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 모두 다 첫 출전이고 아무래도 상대하는 휘두르기 선수들보다는 뭐 티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또 대회가 주는 변수라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매치에서 이변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약간 방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저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준비를 다이노 팀이 얼마나 잘 해오고 휘두르기 팀이 혹시라도 아까 인터뷰처럼 약간 방심한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빈틈 보여주면은 또 모르는 거겠죠. 자, 휘두르기 볼까요? 오! 야, 스카우터 홀라의 소서? 아, 소서리스는 어제도 분명히 서브에는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출전은 처음이죠. 아니 근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휘두르기가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투 서폿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드 홀라 조합의 플러스 알파다. 근데 그걸 버리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약간의 너프로 인해서 주력으로 딱 1티어에 있던 이 스카우터가 약간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근데 그 스카우터를 꺼내들고 소서까지 꺼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휘두르기 팀이 이제 본인들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강한 카드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카드를 좀 연습을 하면서 다른 팀들의 이런 시선도 견제하는 게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딜의 원서포트 조합으로 나오게 되는 휘두르기고요. 자, 상대하는 팀 다이노의 스킬 확인해보죠. 자, 여기는 역시나 배틀마스터의 홀라 서머너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자신 있어야 하는 조합으로 나옵니다. 네, 유지력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서 채용해주는 것들도 보편적으로 강하게 평가받는 특히나 그래서 뭐 아까 이 권희 선수에 대한 기대감처럼 서머너가 좀 쥐고 있는 키카드가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배마가 이제 서머너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편하게 딜을 넣으려면 근데 사실 근딜러 상대로는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만 나보다 리치가 더 길거나 아니면
하면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서머너를 잡으러 물러들어올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는 서머너가 길각을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지금 상대 스카우터의 소서예요. 그쵸,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권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힘들 수 있죠. 소서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거리가 굉장히 좋고 성공 넣기 좋은 네, 그런 이 원거리 딜러이고 스카우터도 말씀하셨다시피 움직이면서 서머너를 어떻게 보면은 좀 요리조리 약 올릴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권희 선수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상대 서머너가 핵심이라는 걸 알고 휘두르기 선수들이 그래 그럼 우린 더 빠르게 더 리치 길게 그렇게 서머너를 잡겠다라는 작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두르기와 다이노이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양 팀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휘두르기에선 유풍 선수가 에너지 버스터에서 강인함을 찍을 수 있음에도 플레임 버스터를 찍으면서 더 강력한 화력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오우, 시작부터 에너지 버스터 쓰고 시작하죠. 네. 일단은 이 스카우터 이제 보통 나왔을 때 이 플레이어 빔 맞으면 진짜 네, 그냥 처음부터 맞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소서가 얼마나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소서리스가 사실 딜은 굉장히 셉니다만 딜 각을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홍동수 약간 고립된 모습이었고요. 스케이프까지 빠져가지고 예. 사실 아까는 윈드스핏을 허무하게 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자, 상득인 율법 에너지 버스터 다시 한번 버스터를 세게 피닉스. 네, 결국에 이제 2딜이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좀 어렵죠, 서머너가? 네, 지금 다이노가 서머너 체력이 빠져서 지금 각성기를 썼습니다, 홀라가. 오픈지엘 선수를 성공적으로 커치해준다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도망가면서 저런 원거리 싸움을 걸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엘리멘트 리액트 이렇게 깔아주고 네. 리액트 같은 경우 이제 주요 딜 스킬이기 때문에 콤보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약간 딜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헤일은 이런 식으로 본인 빠져나가기 위함으로 썼습니다. 아, 그래비티까지 쓰면서 중간 체력이 아, 소서리스는 확실히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죠. 레이드 미사일 뒤쪽 쏴줬고 마력. 근데 아까 헤인이 빠지는 순간 사실 그 순간 커트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더 끈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자, 이섭이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커요. 그렇죠. 뭐 상대 딜러를 좀 묶어주면서 코너로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이노 팀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 좋거든요. 네. 물러가서 일단 이동기인 다 뺐습니다. 자, 야몬. 자, 그리고 여기 윙드 스피릿 좋아요. 근데 체력이 야몬! 아우! 실드로 살짝 버티는 중! 자, 보막으로 한번 버텼고 신성법까지 넣어줬지만 네. 야몬! 와! 보막으로 버텼네요! 끝까지! 이것이 혼란다! 그렇죠, 일단은 커버를 아. 이제 네. 아니! 어어? 아니! 아니 이거 에너지 버스터까지 오네! 야몬 버티는 사이에 나머지가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 그러니까 야몬 선수가 정말 실패입니다만 본인에게 시선 다 끌게 하고 쉴드로 계속 버텨주는 사이에 투 원딜이 딜을 폭풍처럼 몰아넣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든든하죠? 네, 야몬! 그리고 아까 야몬 선수 누웠을 때 할 거 다 했죠. 네, 볼텍스로 이렇게 또 지켜주는 네, 그런 플레이 팀원의 케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서리스가 라이트닝 볼텍스 깔아주고 헤일로 밀고 뭐 돌풍 뿌리고 이러면 사실 붙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우터를 노려보죠. 근데 뒤로 잘 들어갔어요. 아파요. 꽤 많이 맞았습니다. 유콩 선수가 캘시온까지 지금 소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너로 몰면서 이거 지금 타이밍에 체력 좀 소서리스 빼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이노 일단 야몬을 보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몰아야 나머지 인력이 소서리스를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빈틈을 어쨌든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윈드 스피릿 걸렸습니다. 그리고 헤일로 밀고 약간 파도 타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성준 선수. 레벨 스크리미티! 콤보가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그쵸. 예,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괜찮을 법 했는데 지금 체력상이 많이 역전됐습니다. 자, 이거는 싸움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건데 하지만 무극권을 쓴 이섭이다. 그래도 하이퍼 시크로 변신한 상태예요. 네. 자, 이러면 공기섭도 증가가 됩니다. 자, 오픈지엘을 노려준다면 이것저것 독점 상태거든요. 네. 이러면 성득인 선수가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연장될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근데 시간은 얼마 없는데 성득인 선수를 당연히 물러가겠죠. 휘두르기. 네. 일단은 킬이 동점인 상황에서 이거 스카우터로 몰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아니 시간이
간발이 차이네요. 0. 몇 초 남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하이퍼싱크로 좀 스카우터가 변신했을 때 그 타이밍에 딜을 넣어뒀던 게 결국에는 좀 스노우볼이 부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대김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뒤로 빠졌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슬아슬한 찰나에 잡혀서 경기가 끝났어요. 네, 아마 다이노팀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전은 성대김 선수가 버틴 다음에 연장 시간으로 돌입했을 때 제거가 되더라도 육공 선수의 체력을 반 이상 깎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동점 만들고 골드킬 가는 것까지 아마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휘두르기. 하지만 그래도 경기 결과를 봤을 때 다이노 선수가 그래도 지금 휘두르기가 갖고 있는 명성에 비해서는 엄청 치열한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선수들이 꼽은 가장 강력한 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한 팀은 첫 출전 이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싸워줬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 일단 기대할 만합니다. 역시나 육홍 선수의 스카우터가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넣었고요. 사실 지금 휘두르기 선수들의 조합을 보면 다 데미지가 센 스카우터 소서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콜라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데미지 상황이 골고루 분포가 되죠. 네, 이 정도면은 누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곤란할 정도로 하지만 이 사이에서 스카우터가 핵심 키가 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다이노 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버니 선수가 데미지를 좀 더 넣기를 바랬을 텐데 확실히 저희가 시작 때 말씀드렸던 그렇죠. 지금 서머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조합이에요.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들어올 때 뭔가 광역기를 이제 상대가 뭉쳐요 줄 때 광역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좀 가만히 있는 그런 상대에게 이제 보통 서머너 스킬이 들어가기 쉬운데 느린 친구들 그쵸 기동력이 좀 안 좋은 친구들한테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소설이스는 멀리서 일방적인 좀 딜교를 하려고 할 거고 스카우터는 이제 막 요리조리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스카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전에 기동 타격의 그 구르는 모션 거기서 경직 면역이 제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펄스 같은 경우에도 3특포 거기에 첫 타격 경직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터가 저는 대회에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두 가지 스킬의 경직 면역이 없어졌다. 이거는 확실히 좀 많이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등장 자체가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 비율은 줄었지만 확실히 유통 선수가 보여줬던 건 주관이 명관이고 익숙했던 그 움직임은 토대로 게임을 풀어나가니까 예전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서머너를 지키기 위해서 콜라가 각성기를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킬 이득은 좀 봤죠. 그렇죠. 일단은 초반 부분에 출발 기차는 이제 좋았고 이 장면이죠. 네. 야몬 선수를 좀 잡기 위해서 뭉쳤었을 때 이게 결국 킬로 이어지지 못했었거든요. 네, 중간중간 들어가는 소서리스의 천벌이라든지 이렇게 라이트닝 볼텍스 순간적으로 감전 벌어지는 것들도 꽤나 상대 입장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스카우터를 피하고 나면 소서가 남고 그렇죠. 소서를 피하면 스카우터가 오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경기 시작하기 방송 시작 전에 정호서 해설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이노 팀의 구성이 데빌헌터의 건슬링어가 있고 버니 선수도 건슬링어를 채택해서 투원 딜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맞붙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조합을 것이 낫지 않을까. 네.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서로 준수한 분량을 뽐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어제 경기도 그렇고 네네. 본인들이 주력으로 연습한 이런 것들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주력 클래스가 결국에는 손에 좀 대회 특성상 연습돼야 사실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회 특성상 주력 클래스가 아니면 약간 좀 부담도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뭔가 데빌헌터와 건슬링어의 투원 딜 느낌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주력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 과연 휘두르기와 다이노는 어떻게 변화를 줄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와! 나왔네요. 블레스터. 블레스터 드디어 나왔고 블레이드도 나왔죠. 이렇게
또 변화를 주네요. 아니 정말 많은 변화를 준 휘두르기 팀입니다. 변화 무쌍합니다. 불벌 조합으로 나와요. 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안 나왔던 거 다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휘두르기의 여유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반대로 여유도 있지만 약간 1세트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오히려? 네, 생각될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조합을 꺼내들면서 상대를 좀 전략적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근데 어쨌든 아이에 앞서서는 원거리 조합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조합의 특징을 완벽하게 또 바꿨어요. 이게 홀리나이트를 두 명의 선수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소서리스를 빼고 넣어주고 반대로 붙을 수 있는 블레이드 채용했다는 이 전략도 좋은데요. 네, 휘두르기가 이렇게 블래스터, 블레이드, 그리고 홀라 조합으로 대거 교체를 했고요. 자, 상대하는 팀 다이노는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요. 이서비 선수의 배틀마스터를 좀 믿고 가겠다라는. 그러게요. 대망, 홀라, 서머너. 예, 그대로 조합은 그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 다이노 선수들을 이번에 휘두르기가 어떻게 요리를 하려고 이런 작전을 펼치는지 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뭐 블레이드가 들어가서 진짜 해집기 좋은 클래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집으면서 블래스터가 좀 동떨어진 그런 클래스 하나를 콤보를 아예 넣어서 좀 끝장을 내려는 그런 좀 생각으로 보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상대가 서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거리 조합으로 아예 조합 자체를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블래스터가 딜 자체가 또 워낙에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인 건지 휘두르기 과연 어떤 생각인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경기력으로 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휘두르기와 다이노와 휘두르기의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다이노는 조합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느낌이고요. 네. 반대로 써보지 않았던 조합들, 그리고 원래 이게 휘두르기가 가장 메인으로 준비했던 조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블래스터를 토대로 한 홀리나이트 이런 보좌해주는 조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지금 초반의 움직임을 보일지가 저는 휘두르기 쪽이 진짜 궁금해지긴 해요. 매 세트 바뀌니까. 저는 다이노 팀이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게 블래스터가 하나 콤보 넣어서 이 미사일 폭탄까지 이어지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런다고 또 모이게 되면 그랬을 땐 블레이드가 문라이트 소니까지 광범위한 기술들로 폭딜을 내기 좋아서. 그렇죠. 아스핀 카터 이동. 알리마지 위쪽. 신초대로. 즉 썼어요. 휘두르기. 일단은 코너에 지금 몰린 상태여가지고 같이 맞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명의 기세가 빨리 꺾이는 거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어퍼 슬래시 이거 문라이트 소닉 한번 또려 보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잘 빠져나가는 다이노. 이서빈 선수 잘 물었습니다. 오픈젤 선수를. 네, 일단은 뭐 문라이트 소닉에 뭐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마력으로 두 명 견제를 다 걷어내주긴 했거든요. 화염방사기! 블리츠러시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양팀 다 홀라가 있다 보니까 쉴드로 계속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블레이드가 이거 버스트! 버스트까지 좋았고 블레이드가 이게 사실 판정에서 굉장히 심리적 걸기 되게 좋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어떻게 스킬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블레이드는 또 이 버스트 딜 자체가 워낙 셉니다. 뒤쪽에서 피닉스 맞았어요. 이서비 선수 이거 딜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쫓아가서 하지만 그래도 휘두르기도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많이 빠져있는 건 마찬가지. 그렇죠. 일단은 뭐 문라이트 소니를 한번 끊긴 했었는데 그래도 잡히는 모습이었고 네. 자, 그래서 블레이드를 같이 잡아줘야겠죠. 근데 블레이드가 너무 오래 버텼어요. 이건 약간 약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중간중간에 돌진. 근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1대1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없어서 여기서 누가 조금 더 누굴 먼저 잡냐인데요. 신의 분노. 네, 이서빈 선수 일단 기상기 빠진 상태. 뛰어들었어요. 이서빈 케어하는 거죠. 성등인 선수를 살려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럴 때는 살아있는 체력이 워낙 많은 블레이드가 예. 굉장히 이게 판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네요. 포격모드! 네. 일단 포격모드로! 포격모드로! 포격모드 이때는 자 한번 노려봅니다. 네 방금 네. 포격모드 타임에 이 각성기 자체 좋았는데 예, 예. 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사실 포격모드 자체에서 피면이 또 있고 그렇죠. 뭐 보호막 스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녹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아 이거 배틀마스터 체력이 부족한 게 위기네요. 물고 한 명씩 교환하는 구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마질 한번 뿌려주고 살짝 캐시온을 불렀습니다. 안 끝나나요 이게? 자, 이게 여기서 시간 끌리면은 다이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킬이 확실하게 낼 수 있을 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사실 블레스터의 미사일 폭격이라든지 공중 폭격 이런 것들을 가만히 서서 맞아주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에너지 페이드를 키고 나머지 게틀링 그다음에 휘두르기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맞지 않는다는 전체 조건에서 버티면서 상대를 잡아내야죠. 이제 30초 때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육공 선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버티네요. 아, 일단 율법으로 일단 한번 살렸고요. 네. 다시 한번 포격 모드. 자, 다시 한번 포격해서. 야, 야 그래도 야몬까지 끊어냈어요. 네, 절대 요령까지 아까 킨 모습이었고. 이러면 동점까지 가능하죠? 동점 가능해요. 자, 여기서 체력 많이 빼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또 설마 10초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를 끊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극성기. 이거 또 5초, 5초, 설마, 5초. 설마 또 성득인 선수. 아, 성득인 또 나야. 블레이드. 왜 나야? 왜 마지막에 나만 노려? 와, 10초의 집중력이 대박입니다. 야, 아니 거기서 극성기까지 쓰면서, 네 일단은 이 성득인 선수가. 공교롭게도 진짜 예, 두 세트 연속 그 마지막에 좀 데스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사실 블레이드의 이 플래시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딜 자체가 세기도 하고 정말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한 발 제대로 장전한다 막 그런 느낌으로 각성기를 쓰는데 뭔가요 뭐랄까요 마지막에 정말 잘 아껴뒀다가 한 방 제대로 썬 느낌이었어요. 네, 그쵸. 일단은 콤보 넣기 굉장히 이제 또 좋잖아요. 블레이드의 각성기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성득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순간에 죽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뭐 팀적인 차원에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휘두르기 팀은 역시나 이 명성만큼 본인들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휘두르기가 본인들 진짜 뭐 그 명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예. 우리는 뭔가 자신들의 최고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것저것 쇼맨십이랄까요? 이런 것처럼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스카우터에 대해서 지금은 저평가받는 상황이다 이런 것조차도 뛰어넘을 정도로 첫 번째 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블레스터 우리 팀명 휘두르기인데 안 쓸 수 없지 이러면서 뭐 두 가지 다 보여준 육공 선수가 굉장히 좋았고 또 첫 판에서 소설이스까지 나왔다라는 거 어제 안 보여줬던 거 다 보여준다 네. 약간 파티예요 지금. 그러네요. 야 지금 기록 좀 확인해보죠. 역시나 육홍 선수가 데미지를 많이 넣었고 근데 뭐 블래스터 블레이드 다 딜 면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요 휘두르기 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이미 준비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력 클래스만을 견제할 수 없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희 선수가 많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보통은 서머너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았다는 건데 육홍 선수의 이 딜을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제도 로얄 로더스 시작한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PVP를 잘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항상 대인전에서는 진리가 있습니다. 안 맞고 잘 때리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딜량을 보면 잘 때렸고 안 맞았어요. 육홍 선수. 네. 자 이렇게 게임 스탯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휘두르기 선수들이 과연 이렇게 되면 또 궁금증이 남게 되죠. 이 선수들이 자랑하는 바드홀라 플러스 알파 조합을 꺼내서 들었을 때 그때의 휘두르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안 보여줬어요. 그렇죠. 본인들의 이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보여줬을 때는 이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많은 좀 경기력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권희 선수도 정말 아쉬울 수 있는 게 안 죽고 잘 생존했거든요. 1데스밖에 기록하지 않았고 가상 피해량도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런 모습인데 애초에 상대가 워낙 물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딜 각 자체가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패자전에 내려갔지만 아직 기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이겨내야겠죠. 저는 다이노 선수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그래도 휘두르기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스코어가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충분히 패자전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의 주요 장면입니다. 방금 이 스탯 결과를 봤을 때도 배틀마스터가 받은 데미지가 거의 50만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서머너가 안 죽고 살게 버티게 만들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데스 수치를 늘리는 데는 좀 더 기여 아닌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자, 중간중간에 서프라이즈 어택 들어갑니다. 어퍼슬래시, 스피커터 이후에 계속해서 딜을 이런 식으로 스피커터 날카롭게 계속 움직이죠, 블레이드가. 무경직인데 어쨌든 딜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피커터로도 킬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차하면 블래스터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미사일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데 거기에 물론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약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유, 블레이드 소리 이렇게 풀데미지 다 맞게 되면 굉장히 아깝고 블레이드가 참 이런 부분에서 판정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어택이나 어퍼슬래시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근접 클래스들끼리 만났을 때 그때 좀 강력함이 발휘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블레이드도 그렇고 블래스터도 그렇고 원거리 캐릭터 있을 때는 좀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극복을 해내는 모습이에요. 아, 이 장면은 진짜 성득인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5초 안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 5초 안에 좀 팀의 운명이 바뀌는 그림이 두 세트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문라이트 소닉이 깔리면서 블레이드에 또 딜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확하게 상대의 데미지를 넣어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서비 선수도 결국 죽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패배하는 경기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상황 자체가 굉장히 또 똑같은 연출이 나오다 보니까 아쉬웠겠죠. 유콩 선수가 스카우터 그리고 블래스터 저쪽 아르네 쪽에서 친구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냥 오늘 신나게 폭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스카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버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블래스터도 폭염 모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원거리에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유콩 선수가 POG를 받았습니다. 또 나름 또 사진을 선수들이 굉장히 예쁘게 각각 포지션을 다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해서 찍었는데요. 웃는 모습도 굉장히 귀엽네요. 자, 휘두르기의 유콩 선수가 POG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휘두르기는 이제 승자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어제랑 또 비슷한 그림인데 대세를 부수는 것은 결국 그걸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데미지다. 어제 에이징 커브도 그렇고 오늘 휘두르기도 그렇고 약간은 메타 이상의 데미지를 넣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휘두르기 그리고 럼블러가 승자전에서 만나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진짜 궁금하네요. 이 유콩 선수가 지금 POG를 받았는데 승자전에서는 과연 이렇게 스카우터 블래스터를 꺼낼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력 카드가 사실 애초에 이제 좀 준비했었던 주력 조합 자체가 블래스터 이후에 바드 홀리나이트 이런 이제 조합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느 정도 16강에서는 좀 숨기고 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오히려. 네. 예. 블래스터가 아메리카는 앞서서 오늘 스카우터 그리고 블래스터 둘 꺼냈었죠.
오픈젤 선수가 최대한 살 수 있게, 그리고 오픈젤 선수도 아까 혼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빌딩이 가능했던 이런 기술들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끌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번 만큼 길로 모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휘두르기 기술에 기절이 걸려있고, 휘두르기, 게틀링건 이런 거 맞기 시작하면 나머지의 추가 아픈 들리기들을 또 다 연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네, 사실 그 1대1이라면은 네, 게틀링건 이후에 뭐 휘두르기 이후에 뭐 공중폭격 이후에 뭐 미사일폭격까지 그냥 그대로 뭐 기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어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팀원들의 케어가 있으면은 또 블래스터의 딜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유콩 선수가 보여준 블래스터는 뭐 적군들의 케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대결까지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럼블러와 휘두르기의 승자전 대결 이어드리겠습니다.